아니 저, 저게 뭐야 저거? 사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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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놈이 아침부터 이게 화통을 삶아 먹었나? 이게 왜 호들갑이야? 저기요 형방님 지금 저 큰일 났어 지금 저게! 아이고 이렇게 얘기를 해도 이게 큰소리야 이놈은. 야 이렇게 큰일이 쓰려기만 침착하게 조곤조곤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야? 무슨 얘기 알아들어? 아니 그러니까 조용하게 침착하게 얘기를 한번 해봐. 뭐야? 말을 해 임마 말을. 형방 내 다른 게 아니고 뭐라고 야? 사또! 사또! 아 왜 이렇게 사람들이냐 근데. 사또 큰일 났습니다. 지금 관아에서 1인 시위가 벌어졌다고 합니다. 1인 시위? 예! 야 이건 뭐 무슨 불만이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이게 백성들이 알게 되면 이게 무슨 개망치냐? 아유 예, 중앙에서도 알게 되면 이거 야 이거 큰일 나구만요. 이거 무슨 개망치냐 진짜 이거. 저 누가 무슨 불만을 품고 그러는지 모르지만 그저 대화로 풀어가자고 얘기하고 우리 저 포졸 보내가지고 사 데리고 와. 예. 근데요 그게 포졸인데요? 예. 포졸! 그 썩을 놈 데리고 와! 야 김포졸 너 대체 여기서 뭐하는 짓이야? 아이고 나 이 자식을 그냥 확 깼네. 저 왜 이런다냐. 아 사또 나리께서 대화로 풀어나가지고 말씀 안 하셨냐? 어? 아니 대화는요 대화를 할 자세가 돼야 대화라는 거지 이거 기본이 안 된 놈 아니야 이거. 야 권포교 저 순찰 나간 다른 포졸들 오기 전에 우리가 얘 빨리 데리고 가자. 아 이거 저 혼자 그냥 이런 놈 그냥 진짜 딱 끌고 가도 돼. 이거 뭐 조그마해서 이거 계속 그래 알았어. 뭘 그거 같이 갑니까? 저기 형방으로 응? 도와주셔야 되겠는데? 이발은 여기 알았어. 야 들어. 야 오지마. 야 인마 공무원이 관아에서 시위를 벌리고 있으면 어떡하는 거야? 너 뭐 도대체 무슨 생각하고 있는 거야? 야 임마 지금 사또 나래께서 물어보시는데 왜 대답이 없어 임마. 아유 진짜. 야 너 지금 장난하는 거야? 그러면 나랑 한번 해보자는 거냐 지금? 혹시 누가 사주한 건가? 너 그래도 포졸은 계속 할 거지? 하기 싫다고? 하 정말 이놈 헷갈리게 구네. 전하께서도 말씀하셨다. 우리같이 나라에 녹을 먹는 사람은 백성의 머슴이라고. 머슴이 시위를 하다니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 그럼 머슴은 기본권도 없단 말입니까? 아니 네가 요구하는 게 뭔데? 폭권신장! 폭권신장? 자 한 달 동안 고생 많았어. 재현이는 수냐 우리 진이는 뭐야? 뼈빠질 고생했더니 이게 다라고? 그러게 언제는 우리 기방 에이스 대접해준다면서요. 이게 에이스가 받는 게 말이 돼야? 니들도 알다시피 지난달 장사가 좀 안 됐잖아. 봐봐 식자재 가격은 오르지 선비들 돈 아낀다고 기방 출입 안 하지 거기다 요 진이기지만 여기 떡하니 버티고 앉아있지. 이 사람정보 때문에 기방 운영이 안 돼요. 그럼 명원 언니도 얼마 안 챙겼겠네? 그럼 나도 얼마 안 챙겼어. 뭐 니들보다만 두 배밖에 안 많아. 뭐 두 배? 아니 언니가 왜 두 배야? 에이스인 내가 두 배를 받아야지. 그래 이게 말이 돼? 왜 말이 안 돼? 봐봐 너희들은 비정규 직원이고 나는 정규 직원이지. 그럼 언니 비정규 규정 그런 게 없어. 조용히 해! 이것들이 진짜 너들 자꾸 이렇게 떠들면은 너 그동안 선불해간 거 다 회수해 간다. 나 저기 일하고 올 테니까 너희들 일들 좀 청소 좀 하고 있어. 이 같은 아 지금 그러니까 지금 비정규직 정규직 차별 두는 거 맞지? 어 맞아. 아 김포절 그놈 시위를 진압해야 될 놈이 시위를 하다니 도대체 너희들이 포절들 교육을 어떻게 시켰길래 이런 일이 벌어지냐. 사또나리 혹시 말이죠 이 역지사지 아닐까요? 시위를 직접 딱 해봄으로써 시위자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 체험을 통해서 이 참 너 사지 절단 나고 싶어? 역지 사지 좋아하고 있네. 아유 정말 사또 다른 포졸들까지 들고 일어났으면 아주 골치 아플 뻔했습니다요. 예 그래
김포절만 조용히 처리한 건 참 잘한 듯 싶어. 다녀왔습니다. 그래. 그래, 잘 댕겨왔느냐? 예, 잘 가둬뒀습니다. 아니, 근데 이게 저 김포절을 오게 가둔 거라면 다른 포절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텐데, 이거. 아니, 지놈들이 가만히 있지 않으면 어떡할 건데? 사랑도 변해도 이름도 남김없이 화나도 참는다 슬퍼도 참는다. 아, 이 노래 아닌가 이거? 사랑도 명해도. 아니, 가만히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께요. 아니, 김포들이 우리들의 신장을 위해 어게 갇혔단 말이오. 우리 신장이 아니라 우리 포절들의 권리 신장을 위해 그런 거라니까. 아니, 이건 너는 그 신장이 아니에요? 야, 넌 나, 아유, 이 자식을 정말. 아, 이번만큼은 제대로 우리 의견을 전달해야 돼요. 맞는 말이오. 아니, 김포들이 직접 어게 가둔 건 어포게제. 아, 그러니까 어포게를 퇴진 운동을 해야 된다께요. 그게 왜 오포교 퇴진 운동으로 이어져요? 오포교님은 그냥 명령에 따른 것 뿐이라고요. 아따, 그래도 김포절을 꿋꿋한 것은 오포교가 맞지? 나 그냥 그만들 싸워. 저 우리 양포절 말 맞다나? 우리 의견을 제대로 전달을 해야 돼. 아마 그저 김포절 잡혀간 것도 우리가 저 힘이 없어서 잡혀간 거 아니냐? 그럼 우리 포절 노조를 결성해서 우리의 의견을 제대로 전달하죠. 그래 좋아 좋아 좋아. 뭐 이게 뭐야? 아유, 참나, 어쨌든 내 생일 걸 알아가지고. 축하. 너건 언니, 지금 뭐 하는 거야? 우린 지금 촛불 문화제 펼치고 있었다고? 우린 이런 차별 받고는 절대 못해요. 생명수당 보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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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정규직 차별이 웬 말이냐? 웬 말이냐? 웬 말이냐? 다음은 노조위원장님의 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자, 박수! 아, 줄이서! 이번 사태는 힘없는 우리 포졸들을 포교를 비롯한 관아 지도부가 권력으로 누르려고 하는 고려시대식 발상으로 우리 다섯 명의 포졸들의 권익을 위해 끝까지 투쟁해 나갈 것을 다짐한다. 노조위원장, 오포졸! 자, 다음은 사업에 대한 찬반 투표가 있겠습니다. 사람이 많지 않은 관계로 공개적으로 투표하겠습니다. 자, 찬성하시는 분은 팔을 번쩍 들어주세요. 연마, 너 손 든 거야? 뭐야 너? 기권이. 이 자식아?